생장근육 사수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이곳의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요, 먹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음식이 오히려 독처럼 느껴집니다. 어? 어디? 어디 근육? 네, 바로 아, 위장 네. 아, 위장 위장의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이 연동 운동을 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위나 대장의 음식물이 정체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장기에 이제 음식이 부패하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요. 소화기관이 위축되고 긴장돼서 복부팽만이나 이 소화불량, 구역감, 그리고 위상 역류 등의 이 증상 등이 발생하게 되죠. 아니 왜 어르신들 보면은 소화가 네. 잘 안 돼가지고 음식도 막 많이 잘 못 드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잘 못 드시니까 기운도 없다고 하시고 또 누워만 계시고 하니까 아유 이렇게 소화가 안 되냐 이러면서 또 소화제 계속 챙겨 드시고 이게 다 위장에 있는 근육이 감소하고 줄어들어서 생기는 그러게. 거였군요. 자, 이 위장 근육 말고도 생존 근육이라고 불릴 만한 게 또 어디가 있나요? 네, 죽음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려면 사수해야 하는 생존 근육. 두 번째는 언제 또 절로 가져가셨어요? 네. 준비들을 많이 해오셨네. 어? 바로 삼킴 근육인데요. 이게 꿀떡근육인가요? 네. 삼킴 근육. 우리가 음식을 씹는 것도 우리가 저작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작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을 삼킬 때도 식도부터 기도까지 모든 근육이 조화롭게 잘 움직여줘야 하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삼킴 근육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주 네, 쑥쑥 잘 넘어가요. 예. 오, 누가 또 저 밥 먹을 때 찍었나요? 시원하게 넘어가네. 네, 이번에는 삼킴 근육이 부족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유 안 안 내려가. 아니 잠깐 위험할 거. 역류한다 역류해. 아, 어떻게 네. 내려가질 않아. 보기에도 좀 위험해 보이죠. 네. 네. 만약 음식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사례가 걸리게 네. 되고 그러면 호흡곤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폐렴의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분 중 한 분은 삼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 중 한 명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밥 먹다가 목이 막히는 거 돼가지고 물을 자주 마시거든요. 근데 그 물 마시는 것도 버거운지 사레가 들리고 기침하고 그 기침도 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연거푸 계속 할 때가 있어요. 맞아. 땅콩 껍질 같은 거 걸려도. 네. 땅콩 껍질 우리 건 안 걸려요. 근데 결국은 근육이 사라지니까 삼킨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해서 네. 그랬던 거네요. 네. 설마 아직 우리가 알아야 할 생존 근육이 또 남아있는지 저는 지금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있나요? 있습니다. 예. 아, 있어요. 예. 없을 리가 없지. 네. 먹고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숨을 쉬는 거죠. 와. 근데 이 그렇죠. 숨을 쉬는데도 근육이 필요하고요. 네. 이 근육이 빠지면 물에 잠긴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이 호흡 근육은 호흡을 깊고 길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필요한 근육이기도 한데 자, 여기를 보시면 폐 모형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서 폐가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도록 돕는 근육이 있습니다. 먼저 이 근육이 부족할 때 어떻게 되나 보죠. 이 호흡근이 부실할 때는 이렇게 폐를 짜줘야 되는데 힘을 못 쓰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약해요. 네, 폐를 충분히 압박해주지 못하니까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근육이 이제 이렇게 탱탱하고 충분하다면 시원하네요. 이렇게 차이가 근육이 힘이 좋으니까 맞아요. 호흡이 잘 되네요. 근육이 힘이 좋으니까 폐가 원활하게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호흡이 잘 이루어지죠. 이 병원에 있다 보면요, 실제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환자들이 1, 2주 만에 호흡 근육이 다 빠져서 인공호흡기를 뗀 후에도 자가호흡이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이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호흡, 이 호흡을 잘하기 위해선 호흡 근육이 정말 중요합니다.